두둥 천지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짜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가 쨍쨍,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반짝거렸지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찍찍찍 새가 노래하고 첨벙첨벙 물고기들이 춤을 추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을 만드셨어요. 고양이는 냥! 냥! 강아지는 멍멍! 사자는 어흥! 소리냈지요? 그리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